자, 안녕하세요. 북한아입니다. 2022년 6월 2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6월 22일 상한가 급등 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자, 시장. 어제 미국장이 2% 넘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장은 지금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침에 상승분 전부 다 반납하고 웩웩 토해냈어요. 이슈는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제가 딱 한마디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그죠? 개인들이 지금 겁나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엄청 사고 있고, 외인들과 기관은 엄청나게 매도를 치고 있어요. 자, 아침에 개인들이 쭉 사고 올라갈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올라올 가능성 없다. 오늘 상승 가능성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 상황은 상당히 안 좋게, 예, 마무리가 됐죠. 지금, 오늘 선물은 2.5% 꺼졌고요. 2.5%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최저가를 찍었죠.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최저점 안 왔어요. 몰빵 타임 아닙니다, 아직. 예.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 올라오다가 지금 밀렸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장이 또안 좋아질 거고, 내일도 또안 좋아질 가능성 있고, 또 주말로 들어가요. 주말로 들어가면 또 불안해지죠? 그죠? 미국장이 보통 월요일날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으로 치면 금요일날. 자, 지금 선물의 움직임 보시면 여기서 아침에 갭으로 떴던 거 요거 빼놓고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보시죠. 예, 여기에 살짝 반등 나왔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분만 잠깐만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속 하방으로 보셔라. 하방으로 보셔라. 하방으로 보셔라. 중간중간 살짝 올라오면 단타 치셔라. 대신 단타는 짧게 봐라. 추세를 보면 완전히 하방이죠.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드 신호를 한번 보죠. 사드 신호 한번 보여주실게요. 자, 요걸 보면 얼마나 매도 수익이 오늘 많이 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매도. 매도 여기 크게 떴죠. 매도. 그죠?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요거 매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그죠?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매도예요. 이 추세선을 놓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매도 매도 그죠? 여기도 매도 매도 그다음에 여기도 매도 여기도 매도 여기도 매도 여기도 매도 끝까지 매도로 해서 여기도 매도고요. 그죠? 여기도 매도고. 그러니까 다 매도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여기도 짧게 매수는 나왔죠.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에 매수도 살짝살짝 지금 보이는 게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드 신호대로만 하시면 무조건 먹는다고 말씀드렸던 여기에 매수. 여기 다 진짜 정확하게 뜬 거예요. 물론 매수는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매매할 기회 있었고 오늘 오후장은 제가 주식을 거의 매매를 안 했어요. 두 종목인가 세 종목인가 매매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물 매매를 엄청 했습니다. 자, 선물 매수도 짧게, 매수는 대체적으로 좀 짧아요. 30만원, 20만원, 뭐, 30만원, 20만원, 20만원, 이렇게 짧고, 매도는 좀 오히려 길죠.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이랬다. 뭐, 오늘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나스닥도 올라오기 힘들겠죠. 나스닥이 올라오기 힘들면, 내일 우리나라장 또안 좋아질 가능성 높습니다. 아직 바닥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자, 지금 6월 15일 날인가요? 6월 중순서부터 6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빠졌다가 6월 달에 조금 올라와서 한 7월 초까지는 올라왔다가 7월 중순부터 이렇게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생각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도망가는 게 최고다. 예, 쓸데없이 괜히 목숨 걸고 매매했다가는 진짜 뒤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코스피 한번 볼까요? 뭐 무너졌겠죠? 자, 코스피 지금 2940. 예, 2340인가요? 2340, 2400 무너졌고 2340. 조만간 2000도 지금 봤을 때는 2000까지 2260 정도가 저항선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 깨지면 2000도
아, 여기가 깨지면 지금 2340이구나. 2340이니까 2260에 또 라인이 하나 있고요. 요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210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직 실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안 했고요. 금리 인상 이번에 빅스텝 할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잘 못할 거예요. 아마 빅스텝이 나올 겁니다. 0.5% 그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미 추세는 계속 하방이고요. 코스닥도 같이 무너지고 있죠. 코스닥도 오늘 4%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빠진 거에 비해서는 상한가가 되게 많아요. 원숭이 두창 관련한 걸로 해서 올라오면서 상한가. 자, 원숭이 두창 첫 확진자가 나왔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창 관련한 종목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시간으로 올라온 거? 예, 시간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아, 시간으로 등락률 순위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상승률에 없고, 하락률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HK이노엔도 있고요, 녹십자 MS도 있고요, 진매트리스,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라 그럴까요? 시장은 역시나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인다. 그 정도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가장 빨리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성보악. 성보악은 아침에 첫 수급 들어올 때 말씀드렸죠. 2등주로. 대장주는 뭐로 고르시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사료. 현대사료는 지금 권리락 돼가지고, 아니 권리락이 아니라 액면분할이죠. 자, 액면 분할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액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는 주식이 기본이 다 5,000원에서 시작했죠. 5,000원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요그 주식들이 한 500원에 예, 500원에 액면 분할해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500원짜리가 100원으로 액면 분할하죠.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그죠? 삼성전자는 5,000원짜리가 그냥 액면 분할을 바로 100원짜리로 해가지고 50분의 1, 그러니까 그렇게 확, 에, 늘은 거죠. 그죠? 50배 맞죠? 이게 10배니까 50배. 그래서 지금, 뭐죠? 현대사료. 죄송합니다.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액면 분할하면 뭐가 달라지냐? 자, 이 주식이 만약에 액면 분할, 만 원짜리 주식이었다. 그러면 액면 분할을 갖다가 100원으로 하면 1,000원짜리 주식이 되죠. 아, 5배니까 2,000원짜리 주식이 된다. 그쵸. 2,000원짜리가 주식이 되고, 곱하기 5배가 생기겠죠. 지금 얘가 점상으로 올라왔는데, 점상으로 올라갈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착시현상이라고 보는데, 아마, 뭐, 농업 관련한 종목이고, 그래서 아마 올라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액면 분할로 해서 지금, 현대사료가 상한가를 갖고, 현대사료가 상가면서 성보와, 이거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농약 관련한 종목입니다. 농약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제가 보시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베리 NFT. 얘는 두창 관련한 종목이고요. 두창 관련한 종목 중에서 얘는 콘돔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쵸? 예전에 유니더스라고 그래가지고 콘돔 회사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진메트리스, 미코바이오, 녹십자 MS 이거 전부 다 두창 관련한 종목입니다. 두창 관련한 종목인데 얘네들이 이제 시간으로 다 밀렸어요. 그쵸? 지금 진단 키트 만들 계획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뉴스가 뜨면서 얘네들 다 무너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올라왔는데. 저도 HK노엔 가지고 있어요. HK노엔 가지고 있는데 HK노엔도 지금 시간으로 마이너스 4%까지 빠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냥 정리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뉴스가 그렇게 떨어져서 뉴스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빠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DG캡은 움직임 없을 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한동훈 관련한 종목입니다. 한동훈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움직임 나오는데 최근에 노을이 계속 올라와서 얘 왜 올라오나 왜 올라오나 했더니 결국엔 걔도 한동훈 관련한 종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DG캡 그죠? DG캡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을 같은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 나왔다. 예, 이런 것들 다 상승 초입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하셨기면 아마 수익이 좀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상한가입니다. 성보화학. 성보화학은 농약 테마로 얘기했고요. 지금 식량위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농업 테마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농업 테마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사료는 액면 분화로 첫 상장해가지고 지금 예, 떨어진 거죠. 그쵸? 액면 분화를 해가지고 첫 상한가를 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블루베리 NFT 원숭이 두창 테마고 콘돔 관련한 종목. 그 실제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지금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에어졸이나 우리가 코로나처럼 에어졸이나 아니면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좀 많긴 해요. 그쵸? 그리고 단순히 그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원숭이 두창 테마로 해 가지고 예 움직임 나온 거고 콘돔 그죠? 예, 콘돔 관련한 종목이고 진맥트리스 원숭이 두창 테마죠.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코바이오메드 원숭이 두창의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 그죠? 그 다음에 K옵션은 한 주당 두 주 무상증자 요즘 무상증자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점상가요. 예, 무조건 점상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무조건 점상 가고 상한가 가고 뭐 그 다음에 액면 그 권리락이 된 다음에 상한가를 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마무리까지 해서 잘 수익을 내야지 예 그때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매매를 한 것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매도가 훨씬 더 많죠. 왜? 시장이 계속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리고 수익 난 것 중에서 보면 크게 수익 난 게 요거 하나 있고요. 예,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있고 190만원짜리 하나 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76만원, 66만원 뭐 요렇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매수는 좀 짧아요. 20만원, 30만원 어쩔 수 없죠. 짧게 봤기 때문에 요런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추세가 계속 하방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추세가 계속 하방이면 자 여기서 매수가 나오면 예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계속 매도로 가져가다가 여기서 매수가 나오면 매수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매수 나오다가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 바로 청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도로 들어가시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리딩클럽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선물 같은 경우는 3단계예요. 3단계 리딩클럽 선물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첫 번째 단계는 예 사드 신호예요. 사드 신호만 보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추세죠. 추세선 보고 매매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봉 매매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선물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물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수익이 나왔고 뭐 중간에 40만원 70만원짜리도 있어요. 자 오늘 주식 수익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마이너스도 아니고 보합 뭐 그냥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수익 난 것들 한번 보죠. G2 파워가 여러 번 올랐죠. 원전 테마죠. 원전 테마로 해서 G2 파워가 움직임 나왔는데 오늘 제 마지막에 좀 많이 밀렸나요? 자 G2파워가 마지막에 좀 많이 밀렸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 요걸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선물로 해서 놔두고 자 G2파워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 G2파워는 종가가 좀 많이 밀렸죠. 그쵸? 시간으로는 3.6%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분봉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처음에 수급 들어올 때 여기 한번 있었고요. 그쵸?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요거 그
네 번째까지 해서 아마 네번 정도 매매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G2파워는 수급 들어올 때 따라 들어가면 먹긴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 패대기 쳤죠. 자, 원전 테마로 움직임 나온 거고 그래서 140만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세운메디칼. 세운메디칼은 아까 이슈가 있었습니다. 세운메디칼 올라왔다가 지금 빠졌는데 단발 수급이었죠. 여기서 쫙 올라오고 끝났어요. 그죠? 여기서 쫙 올라왔다가 패대기 나왔죠. 여기서 요만큼 먹었으면 충분히 그 정도 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110만원 정도 수익 났고요. 요거서 한번 더 매매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세운메디칼도 두창 관련한 이슈로 해서 돌았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한번 볼까요? 아, 세운메디칼도 떴네 여기. 자, 세운메디칼이 지금 원숭이 두창, 자, 항바이러스제 속도 도입, 자, 세운메디칼 10시 11분에 떴습니다. 10시 11분이면은 여기네요. 그러니까 빨리 잡으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잡자마자 바로 얼음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좋죠. 그리고 갭까지 떴으니까 크게 먹을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을. 자, 노을도 마찬가지 한동훈 관련한 종목이죠. 한동훈 관련한 종목을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한동훈 관련한 종목을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여기서 수급 들어왔고요. 두 번 매매한 것 같아요. 아침에만 이렇게 두 번 수익 내서 약 7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 와, 노을 빠진 거 보세요. 시간율이 6%나 빠졌네요. 자, 한동훈 관련한 종목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올라온 종목이 노을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캠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디지캠은 조금 이따가 제가 언제 드렸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수익이 난 거고 2022년 6월 23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자, 우진비엔지부터 한번 왜 올라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진비엔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막판에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쵸? 막판에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얘가 정확히 뭐 때문에 올라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두창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건지 아니면 그 식량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으로 지금 상한가가 붙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세계 식량위기 우려, 그 다음에 사료 비료 농업 테마 우진비엔지,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환자 한 것 때문에 지금 우진비엔지가 올라왔는데 아마 이게 동물 의약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시간으로 올라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잘 대응을 하시고요. 자, 두창 관련한 종목들 먼저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요거 하나네요. 그죠? 자, 아미노로직스. 자, 아미노로직스는 아미노산 관련한 종목이죠. 아미노산 관련한 종목이고 얘는 시간으로 상한가 같습니다. 자, 아미노산, 아민계 화합물 제조 글로벌 수출하는 회사고요. 제조하는 회사고 이제 글로벌 수출 제한 조치 공급망 교란. 세계 최초로 곡물 대체제 아미노산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꽤 세게 올라올 것 같죠. 예, 이 정도면은 내일 기본적으로 15% 이상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신기계. 한신기계는 오늘 원전 관련한 종목 대장이었어요. 아침에는. 근데 지금 보시면 시간으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은 빠졌다가 지금 시간에서 4.5% 올랐습니다. 맞죠? 4.5%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하이딥. 자, 하이딥은 이날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 급락했다가 이날 크게 먹었던 종목이죠. 그 다음에 또 오늘 폭락했는데 내일 또 올라올 건가 봐요. 자, 시간으로 3.9% 올랐습니다. 갤럭시 워치 5 터치 IC를 갖다 공급 확정했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를 갔죠. 이슈는 그 하나 가지고 계속 움직임 나오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2파워. 자, G2파워는 정부에서 원전 사업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원자력 발전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죠. 시간외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시외에서도 3.4% 올랐습니다. EV 첨단 소재.
연성 회로기판 제조하는 업체죠. 그리고 시간으로 3% 정도 올랐는데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EV 첨단 소재. 근데 차트가 좀 이쁘네요. 이 악장에 크게 안 빠지고 빠질 때는 좀 적게 빠지고 올라올 때 확실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EV 첨단 소재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성 파워텍 원전 관련한 종목입니다. 보성 파워텍. 와, 보성 파워텍도 엄청 밀렸다. 그죠? 예, 지금 뭐 원전 관련한 종목들 다 안 좋으면 다 박살나요. 지금 3% 올랐는데 원전 사업 지원 방안 관련한 걸로 해서. 근데 장중에는 너무 떨어졌어요. 그죠? 장중에는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빠지고요. CIS는 다음 주에 예비 입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3% 올랐고, 라온피플. 자, 라온피플은 1:1 무상증자한대입니다. 예, 1:1 무상증자로 해서 올라온 거고요. 시간으로 3%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얘도 원전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원전 사업 지원 방향으로 해서 원전 테마로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도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워터, 그 뭐죠? 예, 바닷물을 갖다가 식수로 바꾸는 사업, 뭐, 그거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예. 이게 아마 어디서 분해, 그러니까 회사가 갈라진 걸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매매는 안 하지만은 지금 하는 거 봐서는 두산중공업에서 갈라진 거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중화학공업. 아, 한국중공업이구나. 아, 그렇죠. 한국중공업에서 두산중공업으로 바뀌었다가 두산중공업 발전설비 담수하는 건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건설 중장비 엔진, 예, 두산인프라코어 토목 건축공사 두산건설 사업영위. 두산중공업은 아직 있나요? 이쪽은 매매를 안, 아, 두산중공업이 이름 바꾼 거구나. 두산중공업이 이름을 바꾼 거구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네. 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중공업 맞네요. 예. 왜 이름 바꿨을까? 그죠? 어쨌든, THQ. 자, THQ는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예. 시간으로 2.5%. 일진파워 원전 관련한 종목. 자, 일진파워 원전 관련한 종목. 아이고야, 다 꼬라박네. 그죠? 에너토크 원전 관련한 종목. 자, 에너토크도 원전 관련한 종목으로. 오늘 에너토크 잠깐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내일 본다 그러면 이 우진비엔진은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가 만약에 두창 관련한 종목이면 빠질 거고, 그 다음에 그 곡물 관련한 종목이면 조금 더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매수 수량 많은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미노로직스는 내일 꼭 보세요. 움직임 나오나. 그 다음에 한신기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한 종목.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2년 6월 22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보학부터 한번 보죠. 자, 성보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딩클럽에 드렸던 거는 아침에 처음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여기였어요. 그쵸?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성보학이 지금 10%일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효성OMB 성보학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만들었고, 특히 성보화학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농약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성보화학은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죠? 예, 성보화학. 얘는 농약 관련한 종목이죠. 예, 농약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올라왔고 상한가 잘 들어갔고, 물론 뭐 상한가가 아침에 빠르게 들어갔죠.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밀리다가 여기서부터 수급 들어왔습니다. 자, 시간외로 갭으로 뜬것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살짝 밀리다가 확 수급 들어오는 것들, 이런 종목은 따라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사료. 뭐 현대사료는 액면분할 돼가지고, 그쵸? 예. 와, 액면분할 됐는데도 지금 35,000원이에요? 야, 이거 세력들 대단하다. 가격을 확 올린 다음에 액면분할을 시켜가지고 가격을 갖다 상쇄시켜 버리네요. 대박. 예, 현대사료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대사료는 지금 뭐 엄청난 세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블루베리 NFT. 자, 블루베리 NFT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동 관련한 유머이고요. 오전장에는 뭐 했는데 중간에 10시 정도에 한번 이슈가 돌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 블루베리 NFT 올라왔습니다.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다 올라왔는데 시간으로는 밀려버렸어요. 진맥트리스도 마찬가지. 원숭이 두창 관련한 유머 마지막에 상한가 붙었는데 얘 시간으로 하한가 같습니다. 개발 계획 없다는 것 때문에 그냥 떨어진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코바이오메드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시간으로 지금 2%. 얘가 좀덜 빠졌네요. 그쵸? 그렇게 빠지고 있고요. K옵션. K옵션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죠?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대2 무상증자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확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1대2 무상증자 하면 지금 27,000원이니까 약 9,000원 정도? 그죠? 9,000원 정도.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라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다 빠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녹십자 MS. 자, 녹십자 MS는 원숭이 두창 관련한 종목이죠. 시간외로 5%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캡. 자, 디지캡의 대표이사가 한승우 청주한 씨입니다. 예, 청주한 씨, 멋져요. 예, 한동훈 관련주로 부각되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야, 이거, 한 씨가 여태까지 주목을 받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한 씨가 여태까지 뭐, 특별히 막, 부각이 됐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1시가 지금 부각이 됐는데 시간으로는 밀렸습니다. 예, 시간으로 3% 정도 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누보 식량 관련한 종목이죠. 예, 식량 관련한 종목 오늘도 세게 올라왔고, 특히 오후장에 갑자기 올라올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누보 근데도 뭐 올라오면 패대기, 올라오면 패대기, 그죠? 예, 계속 그렇게 빠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도 원전 관련한 종목이에요. 요것도 원전 쪽으로 들어가나 봐요. 시간으로 1% 빠졌고요. 저는 매매 안 했습니다. 원준. 자, 원준도 쭉 올라왔는데 원준도 올라오는 거못 봤어요. 예, 원준도 올라왔는데 크게 올라오지 않고 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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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왔었네요. 그쵸?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했는데 포스코 케미칼과 442억 규모의 1단계 양극재 생산용 열처리 장비 공급하는 것 때문에 원전 올라왔고, 얘도 그럼 2차전지 소재 관련한 걸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정바이오. 우정바이오도 원숭이 두창, 즉, 얘네들 원숭이 두창도, 예, 우정바이오도 원숭이 두창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왔다가 시간외로 밀렸고요. 팜스빌. 식량 관련한 종목이죠. 예, 식량 관련한 종목. 세가 식량 위기 우려. 건강식품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을. 자, 노을에 이서진 사외이사가, 예, 한동훈이랑 같이 서울대, 컬럼비아, 로스쿨 나왔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왔는데, 시간으로 6% 빠졌습니다. 와, 종목들 가지고 있는 것들 엄청 빠졌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단타를 보고 수익 나면 챙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지금쯤이면은 느끼셨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갑자기 급락한 것들 몇개 보여줄게요. 3S 같은 경우도 수급이 쭉 들어오다 그냥 빠져버렸고요. 아까 QSI 이슈를 해서 올라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오지텍도 올라오다 빠졌고, 그 다음에 3S 아까 다시 보여드렸죠? 이렇게 움직임 나는데, 아까 디지캣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찍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죠? 예, 디지캣 같은 경우는 한인사료, 한인사료 이거는 리딩클럽에 아침에 드린 거고요. 예, 리딩클럽에 드린 거고, 디지캡이 이건가요? 이건 QSI 아까 드렸던 거고. 없네. 예, 디지캡도 아까 되게 일찍 드렸는데. 자, 디지캡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게 10시에요, 10시. 자, JN올 한동훈 관련주 차출 디지캡. 예, 10시에 드렸거든요. 자, 디지캡 한번 볼까요? 10시. 요기네요. 자, 지금 보시면 요기거든요. 요거, 요거. 요봉입니다. 요봉, 요거, 양봉. 근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자, 말씀드린 다음에 이슈가 돌고 그냥 뒤져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오죠. 그죠? 여기서 수익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수익 나고요. 오후장에 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슈가 있는 것들, 요즘은 이슈가 돌면 바로 죽어버려요. 뉴스 돌면 폭락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현대사료 더 갑니다. 그죠? K옵션 1대1 무상증자 이거 더갈 거고요. 아침에 단타는 나오겠지만 오후장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글쎄요. 요두 종목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얘네들도 밀리면 손절 잡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시장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관망으로 보시고요. 현금 확보하시는 게 최고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2020년 6월 2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6월 22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참! 선물 공부 꼭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밀릴 때는, 시장이 밀릴 때는, 자, 보셨죠? 아까 선물 매도로 수익 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장이 무너질 때는 선물 매도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물 매도.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선물 매매를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이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스터디, 공부는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PK9.KR 가시면 기초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모두 성취하시고요. 돈 많이 버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